따다다다다다 찍어내서 딱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잖아요.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가입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는데 여기 드디어 처음으로 게시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링주님이 스트레치 앤델스백 고민돼요 유유라고 올려주셨어요. 자, 사진을 한번 볼게요. 판이니 뭐 메탈 로고 백인데 25,000원. 요거는 검정색, 요건 흰색인데,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검정색인데 뭐가 다른 거죠? 스트랩이 일단 좀 다르고, 브랜드는 스트레치 엔젤스, 가격은 80,000원대. 요거는 할인해서 80,000원대고 125,000원까지 링크를 달아주셨고요. 사고 싶은 이유, 요새 핫한 가방이라고 생각되는 스트레치 엔젤스 가방이에요. 알아보니 예전부터 연예인들이 메고 다녀서 유명하던 가방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고민하고 있는 건 이 두 개 디자인이랑 검정색 살지 화이트색 살지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지만 항상 만원에서 2만원짜리 가방만 사다가 막상 이걸 사려고 하니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평소 사던 가방에 4, 5개 값이라 대학생이 쓰기에는 너무 비싸지 않나요? 유유? 스더니는 집에 가방 트리도 키우고 있으시잖아요. 가방나무입니다. 이런 디자인의 가방이면 안 질리고 오래오래 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비슷한 디자인으로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가방이지 않나 싶어서 고민하다가 글로 한번 올려봅니다. 그리고 보니 이 게시판은 제가 첫 글이네요. 흐흐. 안경. 이렇게 네, 글을 올려주셨는데, 와, 첫 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링크를 타고 한번 가볼게요. 오, 스트레치 엔젤스라는 가방 브랜드인데 저는 이걸 처음 봤거든요. 약간 이렇게 보면 힙한 느낌, 그런 감성인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 참고로 이 콘텐츠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콘텐츠입니다. 약간 이 로고도 보면 뭐라고 하죠? 독수리인데 약간 별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아메리칸 감성을 나타내고 싶지 않았나? 그런 제 개인적인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봤을 때 국내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국내 브랜드인 것 같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FNF 빌딩. FNF 거네요. 대기업에서 만드는 가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만드는 우리나라 국내 가방 브랜드인 것 같고, 디자이너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파니니백 이거죠? 디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125,000원인데 세일해서 87,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밑으로 보면 이제 검정 색깔, 뭐 이런 무난무난한 거는 125,000원, 145,000원 그 정도 가격이네요. 이게 지금 링크 달아주신 그 가방이잖아요. 125,000원이고 이거는 지금 할인을 안 하고 있네요. 이거 맞죠? 솔리드 컬러의 아, 벨트백, 크로스바디백, 클러치로 세 개로 착장할 수 있고, 아, 벨트백으로도 할 수 있구나. 괜찮은데요? 자, 상품 세부 정보를 한번 볼게요. 소재, 그냥 인조가죽이에요. 폴리우레탄 100% 다 그냥 인조가죽이고, 원산지도 중국입니다. 세탁 방법은 대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중국이 원산지라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에서 엄청나게 따다다다다다 찍어내서 판매하는 그런 가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디자인은 그냥 뭐 무난무난해요. 근데 막 엄청 예쁘다라는 생각은 저는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스트랩이, 요거는 두루두루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125,000원이잖아. 125,000원인데 가죽이 인조가죽이, 인조가죽인데 125,000원. 그리고 스트랩이 무난하진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방을 사면 스트랩을 하나를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스트랩도 따로 파나요? 스트랩을 따로 파는데 스트랩이 45,000원입니다 스트랩이 55,000원, 45,000원. 와우, 이건 뭐예요? 98,000원? 아, 이거는 아 머플러구나. 125,000원에다가 45,000원을 더하면 얼마죠 여러분? 17만원이에요. 자, 그럼 사실려는 요 가방이 할인을 안 한단 말이죠. 요 스트랩만 하나만 사용하기에는 무난무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요걸로 벨트를 해도 이거 스트랩 하나만 주는 거죠? 하나만 주네요. 기본 동봉 스트랩은 한 개입니다. 이 가방을 만약에 살 거면 요 스트랩 하나로는 벨트백을 하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크로스로 하기에도 맨날 하면 요런 거 좀 질린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그런 스트랩끈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만약에 집에 기본적인 스트랩끈이 없으면 스트랩끈을 별도로 하나를 더 구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가격이 17만원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 브랜드가 디자이너의 그런 감성이 들어가 있는 느낌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이너의 아이덴티티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도 아닌 것 같고, 125,000원인데 스트랩이 무난하지가 않아서 스트랩을 하나 더 구입을 하면 17만원인데 원산지가 일단 중국이고 가죽이 인조가죽이다.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습니다. 딱 말씀을 드리면 안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브랜드를 지금 처음 이제 올려주셔서 알게 됐는데, 카페 댓글에 보면 아, 저도 이 가방 고민 중인데 저도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이게 요즘에 좀 핫한 가방인가 봐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저는 이거 처음 봤거든요. 2만 5천 원 주고 이 가방을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가방이 저는 한 5만 원에서 7, 8만 원까지면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2만 5천 원이면 좀 비싸지 않을까. 거기다 스트랩까지 구입을 해야 되면 17만 원. 인조 가죽이니까 이거는 오래 들면 이게 가죽이 긁히고 이러면 뭐라고 하죠? 안에 있는 안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 들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한 10만 원 이상의 가방은 한 그래도 2, 3년은 뽕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오래 메고 하면 되게 닳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 정도 가격에 소가죽 가방도 있어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W 컨셉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체할 거를 제가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링주님이 너무 예쁘지만 항상 만원에서 2만원짜리 가방만 샀다, 대학생이 쓰기엔 너무 비싸지 않냐 라고 하셨는데 항상 만원에서 2만원짜리 가방을 사셨으면 제가 봤을 때 약간 근본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가방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으로 이렇게 비싼 가방을 사야 된다 하시면 차라리 저 같으면 저 가방보다는 소가죽에 조금 더 무난한 디자인의 가방을 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 가방 이거 이쁜 것 같은데 가니송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것도 지금 처음 봤거든요. 이런 가방이 조금 더 저는 무난하지 않을까. 근데 이건 15만 9천 원이고 이거는 100% 소가죽 한국에서 만들어졌네요. 디자인도 제가 봤을 때는 요런 디자인이 조금 더 뽕백이 좋지 않나. 근데 약간 벨트백이랑 그런 크로스 약간 힙한 느낌의 가방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디자인이랑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처음으로 좀 10만원 이상의 비싼 가방을 사야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여러가지 룩에 매치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을 살 것 같긴 해요. 가격대도 좀 비슷한데 요거는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거기다 100% 소가죽이다. 평소 어떤 룩 자주 입는지에도 가방이 달라져서 그쵸. 맞아요 맞아요. 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이 이래갖고 약간 힙한 느낌에 자주 웰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스트랩이 좀 무난한 가방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저는 여기서 만약에 사고 싶다면 이 스트랩보다는 어딨지? 분명히 여기는 있었는데 이거 있잖아요. 요거 올려주신 거 저는 차라리 요걸로 살 것 같아요. 요게 벨트백으로 활용하기도 좋고 크로스에도 활용하기도 좋고 요게 활용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여기 앞에 지퍼도 3개가 달려있잖아요. 조금 더 수납력도 더 좋은 것 같고 얘보다는 저는 산다면 저는 얘로 구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브랜드가 나는 마음에 든다, 이 브랜드 꽂혔다 하시면 8만 500원이라면 충분히 그냥 뭐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2만 5천원에 아까 그 스트랩 요 가방 있잖아요. 요 가방이라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다른 대체용품을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비싼 가방을 사는 거니까 더 무난한 가방 가방을 구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그냥 버킷백? 이런 거 그냥 무난하죠? 무난무난한 거? 한 4만원 정도도 저렴하고 그리고 아까 만약 거기 스트랩을 사야 된다면 거의 반 가격에 다른 가방을 살 수 있으니까 봐봐요. 요것도 15만 1620원인데 100% 천연 소가죽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고 요것도 이제 크로스로도 이렇게 멜 수 있고 이렇게 벨트백으로도 멜 수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오래 메고 싶다면 요런 가방을 저 같으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요것도 이쁜데요? 아 요거 솔드아웃이다. 가격대가 비슷한데 100% 소가죽인 가방이 찾으면 되게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요것도 이쁜데요? 체인도 이렇게 이거 체인도 여러 개 주는 건가? 요거 뭐지? 요것도 이쁜데? 얘도 봐봐요. 얘도 소가죽. 요런 거 오래 멜 수 있다. 그리고 어디에 들고 가도 좀 꿀리지 않는다. 유행 타지 않는다. 요즘에 옘스코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태원 클라스에 김다미 씨가 메고 나온 가방이 있거든요. 만약에 블랙 색상으로 보면 요것도 17만 9천 원인데 요즘에 요 브랜드로 핫한 브랜드로 알고 있고 디자인도 아까보다 조금 더 감성지면서 무난하고 거기다가 네 가죽도 조금 더 좋은 가죽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산다 스트랩까지 해갖고 17만원에 산다면 차라리 저는 17만원 정도 가격이면 엠스코르 요런 가방 있잖아요. 요런 거를 사지 않을까. 얘도 이제 옆으로 크로스도 되고 벨트백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런 가방을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대를 따지면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해요? 저는 이게 진짜 자기 그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니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옷 한 번 입은 건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한 번만 입고 빨긴 좀 그렇고 빠놓을 것 같이 두긴 찝찝하고
아, 실은 저도 한번 입고 잘안 빨아갖고 자주 입는 옷만 그냥 대충 널어놓는 옷장이 있는데 거기 행거 같은 데다 걸어놓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약간 입던 옷, 한 번만 입은 옷만 이렇게 대갖고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풀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보풀 관리는 보풀 제거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 얼마 전에 그 세탁하시는 유튜버 분 영상을 보다가 이걸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뭐냐면 옷솔이라고 저 이런 게 있는 게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이걸로 코트 같은 거 정리, 결 같은 거 정리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풀 제거기 같은 걸로 정리를 하면 옷감이 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돌돌이 같은 걸로 정리를 하면 옷감이 상할 수도 있고, 이제 막 코트 같은 거 보면 좀 이렇게 막좀 뭐라고 하지? 그 원단이 막 이렇게 일어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옷솔로 정리하면 좋다고 해서 아, 그 얘기 듣고 저 완전 꿀템인데 하고 구입을 해봤는데 제가 집에만 있어갖고 코트를 안 입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서 저기 뒤에 러그 있잖아요. 러그 쓰는 용도로 요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풀 제거기보다 옷소리 더 효과적인 느낌인가요? 아무래도 이거는 보풀을 막 엄청 제거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옷결 정리하는 그 정도 용도? 보풀 제거기가 아무래도 그냥 막 갈아버리는 거니까 효과는 그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궁금하신 점이나 뭐 데일리 룩이나 뭐 이런 거 살려고 하는데 어때요? 이런 게 있으시다면 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